따뜻한 박수로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C 사이언스 감독 이효준입니다. 먼저 이곳에 자리해주신 NC 다이노스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선수 시절 NC를 만나면 야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뛰어난 동료들, 열정적인 팬들이 있는 NC에서 행복하게 선수 시절을 보냈고 코치 시절도 우승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온 이 자켓은 2017년 은퇴식에서 입었던 자켓입니다. 은퇴식과 함께 진행된 다이노니너스 클럽 가입식에서 받았던 자켓으로 자켓 안감은 유니폼으로 제작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자켓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야구 인생의 이 자켓은 저에게 가장 큰 특별함이었습니다. 이 자켓을 입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다시 한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럴 때 NC는 저에게 늘 특별하고 애틋한 감정으로 남아있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히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지난 추억들을 한 켠에 소중히 남겨둔 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자 합니다. 저는 NC가 지속적인 강팀으로 되기 위해서 구성원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NC만의 좋은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의 철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훈련하고 성과를 낸 선수에게는 기회를 부여할 겁니다. 피처스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공필선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 육성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엔트리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1군 무대를 목표로 노력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이 메시지를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수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지만 젊은 선수들이 영상을 통해 야구를 배우는 것에 한때는 부정적이기도 했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구를 잘하고 싶어 노력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저를 포함한 코칭 스태프 역시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장의 대상은 선수들뿐 아닌 저를 포함한 모든 코칭 스태프들도 함께 적용되는 말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어떤 포지션이든 보장된 자리는 없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루까지 전력 투출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면 선발 엔트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큰 점수차의 휴식 차원에 교체가 주어질 때도 교체된 선수가 나를 대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잡힌다면 앞서 말씀드린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도 함께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팬들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찾아와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신 수많은 팬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시즌은 조건 없이 보내주신 그 사람에게 보답한다는 마음가짐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토대로 모두가 NC의 좋은 문화를 만들기 가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쳐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NC 다이너스 가족 여러분들과 언제나 소통하며 그 목표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감독 이효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효준 감독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간다고 하셨는데요. 새로운 페이지를 이효준 감독과 우리 선수들이